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제주에서도 특별 교통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를 예약하고 탑승하기까지 길게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고 특별 교통차량 운전자들은 잠시 쉴 틈도 없이 하루 10명이 넘는 손님들의 발이 돼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떤지 특별 교통차량 운전자와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K 양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하는 걸 보긴 했는데, 아이고, 여기 뭐 빠졌다 이거. 이 이동 문제 때문에 불편을 네. 느끼는 이런 것들이 네. 없어져야 네. 맞습니다. 진정한 만족이죠.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인 만족으로는 부족하다. 아 그럼요. 절대적인 만족으로 가자. 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 교통약자분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정도의 수준, 이렇게 중증 장애인이라 해야 되고요. 역시 노인분들도 만 65세 이상이지만 거동할 수 없는 노약자에 해당해야 되고요. 임산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 때문에 조금 뭐 잦아들긴 했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뭐 한 14건, 기본 한 10건, 10분 정도. 아침에 업무를 시작을 하면 그냥 지속적으로 콜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수동을 이용하지 않고 전동밖에 이제 이용하지 못하는데 전동 휠체어는 이 리프트 차량밖에는 탈 수가 없어요. 아, 좋은 점 많죠. 어떤 점이 잘 있어요? 네, 뭐 돈 안 드는 게 좋은 점이고요. 대신은 휠체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저 뭐 거절을 많이 하고요. 원치는 서울 사람이 되겠다. 서울 다니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이 차가 그분들하고 같이 손과 발이 되기 전에는 그분들이 병원이라도 한번 가려면 온 가족이 다 동원돼야 됐거든요. 이제는 전화 한 통화를 하면 바로 본인들이 이동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예,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회가 많이 밝아졌고 건강해지는 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 같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남이라고 생각하는 이용객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시간이 얻을 때는 점심때 같은 데는 시간이요. 너무 오래 기다려요. 얻을 때는 뭐 한 시간도 점심때는 기다릴 수가 있죠. 꿀떼기처럼 이렇게 가는 게 문제지 요금은 뭐 내리고 그 대기 시간은 길고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게 제일 어떤 때는 자괴감 들어요. 왜냐하면 아 우리를 도대체 뭐 이제 화물도 아니고 마냥 그냥 기다리다가 차가 오면 이렇게 그냥 타는 그런 건가 그런 느낌도 들고. 저희 할머님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이 아니면 어디 갈 수가 없다. 대체가 불가한 거죠. 그래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국에서 제주도로 입도를 하시는 저희 이용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부 이 차를 이용을 합니다. 관광 목적도 있을 것이고 뭐 업무 때문에도 있을 것이고 저희 차량을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또 더더군다나 거의 장거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수요 예측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도내에 등록돼 있는 저희 이용객들은 아마 그것이 차량의 부족한 원인을 차량 대수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 이용객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 아니면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을 토로를 할 때 정말 저희들은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불만사항들밖에 들을 수 없는 현실을
막 부딪혔을 때 저희들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 사항이 있으면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희 센터에다가 얘기를 하면 어떤 사항들은 제주도로 직접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전화를 하면 그러한 사항들은 센터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면서 아주 이용객들이 불편 사항이나 애로 사항이나 운영에 관한 안 좋은 사항들을 바로바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 조심하시고. 자, 조심해서 가시죠. 아버님 가시죠. 예. 그러니까 민간이 다 하지 말고 지자체가 책임 있게 이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을 해라. 그거거든요.